네, 보신 대로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 초긴축과 러시아 악재라는 상수에다가 영국과 원유 감산이라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코스피는 2000선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세욱 기자입니다. 영국 국채 금리가 또 급등했습니다. 대규모 감세안으로 시장을 혼란시켰던 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채권 하루 매입 판도를 늘리는 추가 조치를 내놨지만 약발이 듣지 않았습니다. 정책에 대한 불신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영국 정부 채무나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플랜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상충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중심인 산유국 협의체 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도 증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유가 방어에 좀 나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수요 불안이라는 측면을 공급 불안으로 좀 가지고 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고유가 흐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이달 2000선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그 시장 상황 관련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도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시장 안전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는 10조 원 규모의 증안 펀드 투입과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권석입니다.